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남 순천으로 내려갔는데요. 먼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기한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정부가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면서 국민 항쟁에 선봉에 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에는 오염수 방류 반대 천명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했는데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검찰이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스토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에 대해 거취에 대해서도 누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접근할 게 아니라면서 국민과 지지자, 당원들의 결정에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남 순천을 찾았습니다. 최근 잼버리 사태 등으로 악화한 호남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먼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들른 뒤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동석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순천만 박람회 흥행을 치켜세우며 일 잘하는 지자체와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면서 순천시에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선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제1야당 대표가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네, 오늘 집중해야 할 상임위 소식도 전해주시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어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돼 오늘 전체 회의로 넘어왔는데요. 야당은 피해자 범위 축소 등 국민의힘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이 또한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어제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